프랑스 르몽드. 프랑스 르몽드지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나한테 왔지. 한 10여 명이 조를 짜가지고 프랑스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의 허경영을 다큐멘터리 취재하러 왔어. 며칠간 찍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을 때인데 왜 르몽드지가 나한테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이번에도 르몽드지가 나를 보도했죠. 르몽드지가 신인을 알아보나 봐.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좋은 점은 성자 독식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 아니 이름도 없는 허경영이를 찾아왔다니까 10년 전에. 또 이번에 내 기사를 내줘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국민 배당금주의 구조야. 아니 그 사람들은 이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야. 유명한 정치인을 안 찾아가 왜 나를 찾아왔어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보는 허경영이가. 그래서 프랑스에서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전 세계 몇백 개인데 거기에 기사 쓸 데가 그렇게 없어서 나를 찾아왔네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지 않대. 당신이 아마도 한국이 세계를 앞으로 통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신이 좀 그런 사람으로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신이야말로 무화봉공 멸사봉공하러 와 있는 사람 같다. 인류를 위해서 이 공이라는 건 공익이라는 건 인류 우리 국가에도 공익이지만 그래 안 그래요? 이 공익이라는 거는 국가에도 있지만 세계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 세계의 공익, 세계 인류에게 기여하는 그런 정치는 지금 안 나와. 전부 자기 나라밖에 몰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 놓으면 국민 배당에서 만들면 이게 세계로 금방 퍼져요. 그래가지고 허경영 말대로 국경도 없애자, 우리 전부 통일하자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세계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긴 50억 게임, 허경영 게임, 오징어 게임, 한국 사회 이면 투영.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오징어 게임이다 이거야. 이놈의 자본주의가 성자 독식 자본주의야. 그런데 이면의 투영, 인더머니, 허경영 게임이. 허경영 게임과 오징어 게임이 서로 반대야. 오징어 게임은 성자 독식, 허경영 게임은 분배, 공동 분배, 국민 배당금. 아주 그게 반대다. 프랑스, 여기 어디서 나온 거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분석. 가계부채, 자살률 높아. 젊은 층 빚내서 도박, 가상자산 투자, 불평등 점점 커져. 이거는 허경영의 등장을 예고하는 말기 현상이야. 이거를 프랑스 르몽드가 이렇게 쓴 기사야. 이 사진도 걔들이 택한 거고. 제껴봐. 헤럴드 경제 박시안 기자. 한국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돌풍을 이어가는데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오징어 게임 열풍 뒤에 자리 잡아 한국 사회의 병폐를 조명했다. 그죠? 르몽드는 17일 온라인 게재한 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 사회 현실을 소개했다. 내가 내다본 건 맞죠? 그러니까 상금 456억 원을 누구한테 줘? 한 명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건 뭐예요? 돈, 권력, 명예, 특권 다 가져가 안 가져가? 마누라 없는 놈은 장가도 못 가요. 다 가져가 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 내가 방금 제목에서 오징어 게임과 허경영 게임은 반대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오징어 게임을 탁 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 반대 허경영 게임을 탁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타임을 잘 맞췄죠. 상금 456원을 타겠다면 456명이 목숨을 걸고 생존경 펼치는 생존경은 한국 사회가 품고 있는 잔혹한 자본주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잔혹하다 이게. 잔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르몽드의 분석이다. 그 르몽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딱 우리는 한국 자본주의 문제에 있다 딱 알고 있어.
르몽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100%를 웃돌고 있습니다. 2000조. 우리 총재산이 2000조야. 2014년, 2018년 서울 마포대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800여 명 중 다수가 빚에 쪼들려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불과 4년 사이에 몇 명이 죽었어요? 다리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800명. 그럼 우리가 예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1년에 웬만한 전투에서 죽은 사람보다, 월남전에 가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예요. 이게 뭐 하는 나라입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19 르몽드 한국의 가계부채 국내전에 돌고 있으며 목숨을 끊은 800명의 다수가 빚에 쪼들려 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젊은 층이 빚을 내가며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빠져들고 있다는 실상도 전했다. 올려봐요. 한국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으며 그 대책의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불평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르몽드는 지적했다. 그렇죠? 또 여봐요. 모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모 지사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50억 게임이 유행인 것 같다고 비유한 것을 언급했다. 그죠? 뭐 좋다 하면 50억, 100억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또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이걸 르몽드가 더 좋다는 거.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50% 이상으로 당선되면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며 허경영 게임을 제안한 것도 사례로 들었다. 오, 얼마나 대단해. 이거는 오징어 게임보다 반대죠. 50%만 득표되면은 전 국민에게 18세 이상 전 국민에 1억씩 주겠다. 이거는 오징어 게임은 돈 받겠다고 한 명 죽겠다고 다 죽지만 여기는 다 살리고 내 하나만 죽는 거예요. 맞아 맞아. 내만 1억 안 받아요. 내만 월급 안 받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